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시장을 보고 마음을 졸이기보다 이제 내가 살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 발 물러서서 잘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기 전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중국 지수가 출발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히려 상승 출발을 하고 있네요. 0.9% 상승,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3,55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 뭐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베테랑 전문가 차용주 소장님과 신예 전문가인 우리 김상훈 대표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입니다. SKC, 삼성전기, 천보, SJ그룹, 삼성전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상보, 에코마케팅, 대주산업, 동국제강, 롯데, 정밀화학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요 10가지 가운데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이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궁금한 점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방송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예, SKC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기업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화학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와 같이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학 부분에 있어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SKC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동박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동반해서 상승하는 여력들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오늘 제가 두 기업을 소개할 텐데요. 두 기업 다 공이 증설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우리가 증설이라는 게 당장 뭐 어제 오늘 결정되는 것들은 아니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짧게도 몇 개월 동안 기업들이 자금 과정 자금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과 과정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그 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시대는 이제 개화가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 증설하게 된다라면 이 증설이 실질적인 매출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개화하는 시기에 증설한다. 특히 SKC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드라마틱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지금 가격대라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첫 번째 차용주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유님이 아니고요. JH님이 차 소장님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만 다 가지고 오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종목들을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상보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상보를 아까 10가지 종목 보시다가 누구게요님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상보를 2,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정보와 함께 이분의 2,800원 매수가 괜찮은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차트를 아직 안 봐서. 아, 예. 일단 이거 설명 먼저 드리고. 네,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그 상보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최초로 이제 국내 최초 양산을 그 차량용 PDLC라는 필름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원 공급에 따라서 사실 그 스크린의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필름인데, 이게 보통 이제 회의실이나 어떤 그런 연구실 같은 데 쓰였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거를 차량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뭐 썬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채택된 만큼 사실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국내에 있어서나 아니면 해외에 있어서의 그런 필름을 다시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핀이나 이제 웨어러블 OLED 필름이 이제 좀 많이 팔리는데, 이제 애플에서 아이패드 OLED도 채택하고, 그리고 웨어러블도 이제 OLED 채택이 점점 많이 늘어날수록 이 상보의 매출이 더 증가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른 매출 성장이 좀 돋보입니다. 2018년 때 이제 500억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이제 1,300억대입니다.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텐데, 이런 매출 동향을 살피면서 앞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 희토류 관련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이런 희토류 관련주로도 엮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희토류 관련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차트 열렸나요? 아까 2,800원 매수하신 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는 차트를 안 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닝이 이제 전환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을 좀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갖고 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누구게 애호님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기 전에 홍콩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홍콩의 항셍지수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네. 0.08% 하락한 27,131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뭐 생각보다 이런 영향을 덜 받고 가네요. 일단은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중국 쪽의 시장은 큰 영향을 오늘은 받지 않고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죠. 예. 삼성전기를 또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어제 매수를 하셨답니다. 예. 어제 매수하셨는데, 자, 이거 괜찮을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가 볼까요? 어제 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삼성전기를 제가 갖고 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부분에 있어서의 강자다라는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MLCC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감익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기를 증권가에서 다시 주목하고 차트가 어제 이제 매수하셨다라면 최근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를 이제 보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전장 사업에서 MLCC가 현재 대거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MLCC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MLCC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생산 능력이라든지 비교 우위에 있는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현재 지금 뭐 다양한 MLCC 같은 경우 반도체에 이어서 산업의 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여러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장 사업에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업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7만 원대, 18만 원대면 단기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거래량들이 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 지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삼성전기까지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에코마케팅 좀 가져왔어요. 네, 좋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이제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엄청난 자회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 가해사로는 이제 안다르랑 클럭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각종 제품들의 성장이 좀 SNS 퍼포먼스 성장으로 엄청나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또 그런 점들을 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에코마케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6월에 손익분기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BEP를 지났는데 그 매출액이 이제 작년 대비 3배 성장을 예상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지금 안다르의 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많이 썼어요.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 자체가 SNS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이런 안다르의 성장을 위해서 비용 반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다르가 만약에 여기서 성장하게 되면 사실 이 자회사들의 실적을 가지고서 또 안다르의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또 에코마케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안다르의 성장도 그만큼 가시화 될 거니까 에코마케팅의 성장이 그때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두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첨보입니다. 앞서 SKC와 이제 계열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첨보 같은 경우 전해질 공장을 지금 증설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질 네. 부분에 있어서 전해질이라는 게 현재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필수 품목에 대한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완성업체와 소재단, 소부장 쪽을 보게 된다면 저는 소부장 쪽이 낫다. 오히려 완성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기업 분할 이슈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내재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림돌이 현재 지금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업체에 대한 납품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현재 지금 이러한 기업 전망치들이 나온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첨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차트가 상당히 좋아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3.5%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일단은 장대 양봉을 솟은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세를 받았습니다만 오늘같이 지수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수급이 쏠림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분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뚫어주려고 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첨보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차영조 선생님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주산업 가졌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은 이제 그 배합 사료 제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주가를 조정을 받았어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 가격에 따라서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좀 떨어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재상승을 했을 때 모멘텀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좀 보여지면 사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8시에 이미 보내드리는 거라 사실 뭐 이미 올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오늘 그 세종시 인근에 일단 본사랑 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오늘 이제 그런 프롬파스트나 아니면 다른 그런 유라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중에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주산업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평선을 좀 지지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산업 오늘 좀 급등세가 미리 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대응해 부탁해달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예, SJ그룹입니다. SJ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키즈 브랜드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까지 일시적으로 좀 나와서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류에 대한 보복 소비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2020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겠죠. 2020년에는 무조건 움츠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021년에는 이제 조심하면서 움직이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 소비에 대한 의류 소비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온라인은 쉬어준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긍정적인 뭐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의류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자 브랜드를 또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런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모자가 안 맞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패션으로 이제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뭐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복 소비의 일환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뭐 참 좋은 여행이 사이판 여행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복 소비와 관련된 이 모멘텀은 있을 것이다. 뭐 작년과는 다른 양상의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SJ그룹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엔 김상우 대표의 네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동국제강을 좀 가져왔습니다. 동국제강이요? 네. 일단 동국제강은 다들 아시다시피 철강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상회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실적이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상 실적 자체는 2,10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철근 및 조선용 후판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계속 많이 팔리고 있고 조선용도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 계속 좋은 만큼 가져가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ECH라고 이제 에폭시 부원료가 있습니다. 이제 건설 자재나 뭐 이런 걸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력 제품, 그러니까 동국제강이 주력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마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닝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이고요. 브라질 내에 이제 자회사 그 CSP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국제강이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 중에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을 이번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4분기 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뭐가 있냐? 이제 슬래브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전년 동기 이제 두 배 가격이 넘게 오르면서 또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브라질 환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까지 김상우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 이제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왜 안 오르는 겁니까? 셀리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고 이센조님은 오히려 삼성전자 우를 어제 샀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을 기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가 3,400, 3,500이 올라가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자, 자기들이 평가를 받는 벤치마크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대로 수익을 내주면서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현재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점들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실적과 주가는 동행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는 때로는 불합리적인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8만 원 정도 이하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 접근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긴 시야,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 조금 빠지면서 8만 원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79,200원인데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김상훈 대표의 열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롯데정밀화학 가져왔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네,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그 화학회사죠. 정밀화학 화학회사인데 이제 건설 자동차 업황 호조로 인해서 에폭시가 이제 수급 타이트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수급이 타이트한 만큼 계속 수요는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성소다 및 암모니아 가격이 각각 이제 작년 대비 23% 그리고 120%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업황 호조나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 대비 51%가 증가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최대 실적을 전망하는 만큼 사실 주가가 조정받은 이때에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 이제 그런 주식들을 많이 팔아 넘기면서 네네. 사실 그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보고 좀 종목을 선택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점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롯데 정밀화학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뭐 삼성전자는 기관이 안 산다라고 했는데 뭐 롯데 정밀화학은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힌트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숨가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는데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